이번에 1월에 가족 두바이 여행 간다 가는데 네. 오늘 보니까 그 두바이에서 우리 마지막 아시안컵 앞두고 평가전 한다 그러던데. 그거는 중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 가족 여행 때는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간 김에 한 장 직관하려고요. 응? 아 직관. 그러니까 중계는 아예 빠지고. 못 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안 돼요. 아. 네, 가면 가서 하면 할 수. 현장 리포터 하면 되겠네. 리포터가 뭐. 그래서 지금 상대팀 유니폼을 구해야 되나. 어느 나라 가지? 나는 이라크? 나는 그때 얼핏 들었었는데 발표는 아직 안 했더라고 오피셜을.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 나 13일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 13. 2월 13일이요? 응. 2월 10일 날 끝나잖아. 응. 근데 11일, 12일에 비행기가 없대. 잠깐만. 저는 결승 간다는 전제지. 그럼 결승을 안 가면요? 원래 그러면 이제 땡기죠. 떨어지면 떨어질 때 들어오지. 원래 그렇게 해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4. 뭐 결승 간다고 전제로 해놓으면 되지. 오프닝부터 갈게요. 이번 주 수요일 12월 13일 오프닝입니다. 안 숙박 연봉 6. 대타 해놔. 내가 휴가 좀 가게. 네. 언제까지요? 그 주까지요? 어? 그 주까지? 아, 또 혹시 떨어지... 아, 근데 떨어져도 들어와서 또 중계도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 거를. 아. 어쨌든 13일 와서 14일부터 가능하다? 숙박 연봉 6,600. 14일은 아닌 것 같다. 14일에 녹화가 있을 수도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네. 숙박 연봉 6,600만 원. 키 178cm. 2030 결혼 상대 기준 높아졌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배성재 TN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VOS의 큰일이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연봉 6,600만 원 키 178cm 2030 결혼 상대 기준 높아졌다 였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2023년 이상적 배우자상이 발표됐는데요. 미혼 여성이 꿈꾸는 이상적인 남자 배우자의 평균 모습이 키 178.7cm, 연소득 6천만 원대, 자산 3억 원대, 2세 연상,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이었습니다. 평균이요. 아, 기준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죠? 반대로 남자들이 뽑은 이상적인 여자 배우자의 평균 모습은 키 164cm, 연봉 4천만 원대, 자산규모 2억 원대,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예, 요게 평균이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상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게 다 결혼이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일단 연소득이나 뭐 자산 같은 거는 와, 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죠? 뭐 대기업 들어가야만 가능한 정도고 자산도 이 정도면은 2030에서 이 정도 가지려면은 이거 물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아차까지 모으거나. 예. 근데 이걸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한다 쳐도 키는 이건 또 타고나야 되는 거고, 그죠? 야, 진짜 이상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기사로 계속 확대 재생산을 또 하기 때문에 또 높아지고, 그죠? SNS가 또 여러 가지 이상적인 걸 나누고, 방송이 또 굉장히 기준치를 또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높아만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유럽 축구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박문성 해설위원과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오늘 코너에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이든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축구 직관학원 투 토크부터 밀려있는 비언의 토크까지 아주 풍성하게 나눠볼 거니까
솔로분들의 비참한 일상사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한데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도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극했는데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나정님 배텐에 집중할 겸 끝날 때까지 산책하고 들어가렵니다. 이 정도면 열혈 배텐런가요? 아 그렇죠. 산책할 때 배텐 딱 좋죠. 1시간짜리. 예. 자 어쨌든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1751님 내일 저녁에 자동차 극장가요? 처음 가보는데 기대됩니다. 창문을 내려야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배디는 가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창문을 내려야 소리가 들리네. 콘서트장인 줄 아세요? 진짜 처음 가보시는구나. 거기 가면은 그 라디오 주파수를 줍니다. 주파수에 그 라디오를 주파수에 맞추면 그 차 안에 오디오로 나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네요. 창문은 꽉 닫아야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게 추우면 시동을 켜고 이제 히터 틀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공해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또 뒷차한테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옛날에 가봐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가시고요. 김세나님 전 이 시간에 퇴근하고 기차 탑니다. KTX 내려서 지하철에 버스까지 타야 집에 도착해요. 이거 진짜 피곤한 건데 기차 타고 통근하시는 분들 기차가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은근히 피곤해요. 내렸을 때 뭔가 몸이 쿡 가라앉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거기 내려서 또 대중교통을 2차, 3차를 타야 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7번벅자님 다리 수술하고 목발 짚고 있는데 한겨울에도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형님 완쾌 기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짚으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진짜 힘드실 때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팔에 근육 붙고 막 그러면서 예, 익숙해지실 겁니다. 지금이 제일 힘드실 텐데 수술하신 거 보니까 뼈 쪽이나 이제 인대 쪽에 문제가 좀 크게 생기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 두 달 이상 그러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번 주 배텐 녹음하러 김준현 씨가 오고 다음 주 마피아 코너에 예원 씨와 지혜은 씨가 나온다며 배텐 게스트와 스케줄을 빠삭하게 챙기고 있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주말에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거.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배텐 듣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정영국 씨와 오붓하게 배텐 생방 챙겨드릴 예정인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토트넘 경기 인생 경기를 직관하고 돌아왔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초까지 달순의 트래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야, 이 여러 경기를 보고 오셨잖아요. 네 경기 보고 왔습니다. 예. 네. 특히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는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맨시티 홈이었는데 제가 맨시티를 열렬히 응원해가지고 말이죠. 맨시티 팬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는데 네, 비기더라고요. 예. 네.
만수르는 달수를 넘지 못했다. 손흥민의 1골 1어시 1자체. 예.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으면. 아, 심판이 그 마지막에 홀란드 그거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예. 주심에게 또 저주를 걸어가지고. 예. 그 이후로 맨시티가 하락세예요. 그 성격 좋은 혼란이 주심에게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말이죠. 예. 만수르 대 달수르. 예. 더비 잘 봤습니다. 아, 근데 네, 재밌더라고요. 예. 아, 재밌긴 하더라, 진짜.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화면으로 보는 것도 재밌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예. 그리고 또 바이에른 미넨. 내내 선발 출전하던 김민재가 없는 경기를 보셨다고. 명단 제외됐습니다. 예. 제가 감팀은 홈팀이 그냥 가면 홈팀이 죄다 그냥 무너져요. 이것도 굉장히 또 신기해요. 김민재가 연속해서 계속 선발 출전하다가 박문성 위원이 달수대 트랩을 직관 가는 순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번 경기가 폭설로 취소됐습니다. 예. 저주를 세게 설치하고 왔어요. 예. 민재의 복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미넨 날씨까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바이에른 미넨이 5대1로 대패했죠. 저주를 몇 경기를 걸고 온 거야? 확실한 저주를 걸고 왔습니다. 블리자드.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대패. 말이죠. 예. 달수가 한번 쓸고 갔더니 조선의 부두술. 달수 트랩. 예. 자, 그리고 또 무슨 경기 보셨죠? 리버풀 유로파리그 봤고요. 그리고 파리 뉴캐슬 챔피언스 리그 맞죠. 이강인 파리. 선수 선발 나왔다. 네네네. 네. 거기서 이강인 선수 뭐 당한 거 없습니까? 뭐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날. 팀도 홈인데 1대1로 비겼고요. 아하, 예. 그렇군요. 코레아 최고의 주술사 패령이라고. 예. 토마스 투헬이 고 투헬 됐다고 기분 있고. 예. 이강인 선수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거네요. 그죠? 패령 북한 보내보자라고 하시면 있고. 예. 자, 그리고 달트 다녀오신 분이 제보했는데 수원 삼성 승격 기원님. 달순의 트랩을 정말 재밌었고 단순 경기를 직접 보는 게 아닌 유럽의 문화와 유럽인들에게 축구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박펠레님께서 삼시세끼 주류를 드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술 먹었어요? 아니야, 이거는 좀 심했네. 뭐 저녁에는 뭐 맥주 한잔 하긴 했지만 이거 제가 삼시세끼를 먹었다고요, 술을? 아침부터 마셨네요. 아닌데 이거 아니 누구지? 아주 그냥 집에서 해방됐다고 나가가지고 전형적인 한국 아저씨의 모습을 보여줬군요. 내가 호텔 조식 먹을 때도 술 먹었나? K아저씨 삼술세끼 그죠? 반주를 그냥 예. 아, 나가면 또 다 맛있어요 모든 술이. 남의 돈으로 네. 술 마시러 갔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남의 제가 돈, 남의 돈으로 비행기 타고 남의 돈으로 호텔 아이, 남의 소리예요. 돈으로 술 마시고 제가 한식당 가가지고 제가 소주도 한 잔씩 싹 돌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네.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홍민영님. 지난 베트남전 때 아버지와 중계석 바로 앞줄에서 직관했는데 아버지가 손흥민 다음으로 박문성 해설위원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달순의 라이브 구독자십니다. 아이고, 훌륭한 아버님 두셨네요. 예. 이렇게 이제 아버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우리나라에 이제 52만 명 계신다는 거. 예. 예. 52만 명. 구독자가 52만 명. 아, 그럼요. 네. 예. 자. 훌륭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아하. 예. 손박대전이다.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볼 건데 이전 예측 기록을 정리하면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측했는데 밀수가 땄고요. 지난 11월 25일에 열린 맨시티 대 리버풀 경기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무승부 예측 실패 현재 3연패 중입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측 가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3일 오전 5시에 열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어느 팀이 승리할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맨유의 멸망전이잖아요. 맨유는 지금 조 꼴찌고 바이에른 뮌헨은 조 1위 확정이 됐죠. 네. 예. 근데 이제 아직 맨유는 그래도 16강 진출 가능성은 경우의 수는 있긴 있죠. 예. 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두 팀의 승패니까 자, 방송상 이미 지난 경기지만 녹음하는 시점에는 미래의 경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또 맨유는 리그에서 본머스에게 홈 참패를 당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가서 5대1 정말 역대급 참패를 당했습니다. 두 팀 다 리그에서 망하고 지금 서로 붙는 건데 어느 자, 팀을 망하게 하지? 자, 조 최하위 맨유의 조별리그 탈락 여부가 결린 경기
자, 박펠레 선택은? 맨유가 이깁니다. 어, 맨유가 이긴다. 네. 그러면 갈라타사라이랑 코펜하겐 어떻게 되나요? 맨유가 이긴 하는데 16강은 못 가죠. 아, 맨유가 이기지만 네. 못 간다. 갈라타사라이랑 코펜하겐의 승부가 결정나죠. 아, 무승부가 안 나와서? 아, 그럼요. 아, 통하네. 아, 눈물을 흘리면서. 3위. 구체적이네. 자, 여러분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까 바로 들어보시죠. 예, 이미 뭐 뉴스로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런 결과였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치킨 식스팩 교환권 드립니다. 네, 가만히 있어봐. 그럼 3위면 유로파 나간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어디야 그게. 네. 그래요. 자, 비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늦게까지 잔업 마치고 나오니 비가 오더라고요. 우산이 하나라 주차장까지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 이 직원이 우산이 작아서 실례 좀 하겠다며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너무 설렜는데 이거 발전 가능성 있나요? 일단 우산 사연은 좀 많죠? 예. 흔한 사연인데 우산 예. 같이 썼다는 거. 잔업을 마쳤는데 이제 그 어깨로 막 떨어졌구나 비가. 어깨 보통 양쪽이 좀 젖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익명으로 보내신 분이 여자분이신가요? 어깨 동무를 했다는 거 보니까 어깨 동무를 당한 거 보니까 그래요. 이거 발전 가능성이 있다. 전우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헤드락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어깨 동무 하는 척하면서 슬슬 또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지분을 우선 밖으로 그냥 네가 더 젖어라라고 이제 밀어낸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너 어깨 만져보고 운동했냐고 생각할 듯이라고 하신 분이고 뭔 상관이야. 어깨가 너무 넓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발전 가능성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아. 다음요. 사공구하나님.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저한테 파마를 하라네요. 제가 계속 싫다고 돈 아깝다고 했더니 자기가 시켜주겠대요. 왜 굳이 자기 돈까지 쓰려고 하죠? 혹시 저 좋아하는 걸까요? 이건 궁금하네요. 남자한테 파마를 예. 하라고. 여사친이 자꾸 파마를 하라고 돈까지 써주겠다고. 파마가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뭐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웃을 일이 없으시나? 왜 파마를 하라고 이거를 등 떠밀고 그거 더군다나 돈까지 쓰겠다고 한다. 머리가 비어 보인다. 그렇다고 자기가, 해도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어떤 파마 스타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 아닐까요? 또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렇더라도 이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횡해서 같이 다니기 부끄럽다. 그렇더라도 돈은 많이 드는데 이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험 대상 임상 실험. 그분 새 키우냐고. 아, 둥지 만들려고. 이건 진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엄만의 가게일 수도 있다. 아, 그러면 돈이 어차피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거죠? 집안으로. 그게 뭐야? 엄만의 가게에 손님을 그냥 늘리는 효과. 예. 그럼 엄마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끊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렇죠. 거. 그렇죠. 엄마가 그냥 이제 연습하시는 거죠. 아하. 예. 너 돈 줄 테니까 누구 한 명 데려와라. 엄마가 이제 미용 그냥 연습, 손님 유치, 호객행위. 수당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교보제. 예. 다음은요. 네. 7564님. 여직원분이 갑자기 공진단을 주셨습니다.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님 그냥 야근에 찌든 제가 불쌍해 보였던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공진단은 비싸잖아요. 그러네요. 공진단은 보통 5만 원에서 한 7만 원. 하나에. 하나래. 어허. 비싼 건 10만 원도 하거든요. 어허. 어허, 공진단. 이 비싼 걸 하나를 줬다. 진짜 그거 똥키똥이야. 예, 그 염소똥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과연 일단 그게. 일단 드셔보신 건 아니죠? 예, 과연 그게 공진단일까? 예. 공진단 처음 먹어보셨으면, 원래 맛이 이거, 이런가? 이거 원래 맛이 이렇게 커담내가 나나? 예, 루악 아닐까? 라고 하신 분 있고. 짭진단. 예. 그래요.
작년에 서랍에 넣어놓고 잊은 걸 수도 있다. 뭐 이럴 수 있고. 플라시보 효과로 그냥 좋을 수도 있다. 자, 다음은요. 5912님. 오랜만에 소개팅에 다녀왔습니다. 상대분이 절 유심히 보시길래 마음에 드셨나 했는데 조심스럽게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얼른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며 2시간 만에 헤어졌는데요. 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애프터 신청해도 되나요? 소개팅.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2시간이면 그래도 꽤 오래 보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2시간이 있었지? 질척거렸나?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얼른 집에 가시라고 했는데도 2시간이나 이제 버텼다. 버텼구나. 예. 최악이네. 이미 차단해서 애프터 신청이 안 될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눈치가 너무 없다. 억지로 참았다. 그래요. 오마카세 먹은 거다. 아, 일부러 아, 그 오마카세 신청해놔서 2시간 그 동안 못 도망가게 묶어놨네. 필리버스터 한 거죠, 그죠? 그분이 굉장히 피곤하셨겠네, 그러면. 그쵸. 와, 진짜, 오마카세니까. 아, 진짜 피곤해. CF 속도에 맞춰서, 이거 진짜 계속 도망갈, 계약해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게 한 거죠. 와, 오마카세 소개팅 좋다고 지금 하신 분 있어요. 아이디어 좋다고, 풀코스로, 꿀팁이다. 예. 자, 애프터 신청은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듣고 돌아옵니다. 감금. 2부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익명 2님이 보내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얼굴도 멀쩡하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바르게 자랐고요. 저 스스로 최대 장점이라 생각하는 건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약이 몸에 배 있고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런 장점을 내세워 소개팅을 나갔는데요. 아, 영화 보는 취미도 같고 집도 가깝고 말도 아, 잘 통해서 아 우리 진짜 잘 맞는데요? 아 진짜 좋아요. 네, 그럼 이 자리는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잠깐만요. 아, 커피가 남아가지고 그쪽도 커피 남았잖아. 얼른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일어나시죠. 아이, 그러지 마시고 커피 다 마시세요. 이거 아깝잖아요. 저 이렇게 봐도 한 3분의 1을 남은 것 같은데. 아, 저는 마실 만큼 다 마셔서 괜찮으니까 밥 먹으러 가요. 아이, 그러지 말고 그럼 여기 싸가세요. 제가 이 집에 가서 마실게요. 이거 다 테이크아웃이니까. 이거 너무 아까워요. 잠깐만요. 아, 저기요. 아, 이거 테이크아웃잖아요. 저 포장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마시던 건데. 아, 이거 아니죠. 사실 이게 믹스커피 그 이제 3이 200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게 19,800원 하니까 한 개당 100원 꼴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커피 하나에 4,500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 4,500원이면 믹스커피를 44번이나 타먹을 수 있는데 이거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하면 밥은요? 밥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그래도 제가 쓸 땐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게 비싼 밥 쏠 겁니다. 제가 대신 다음 주까지 회사 식당만 먹으면 되죠. 아이고, 저 직원들 엄청 저렴하거든요. 사실 저는 저 같은 남자가 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개팅 여가 주선자한테 질색했다는 얘기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저 같은 남자가 훨씬 좋을 텐데 왜 몰라줄까요? 태령의 젊은 시절 얘기인가요? 아, 저는 약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진국이네요. 아, 그러니까 커피도 잠깐 그럴 때가 있지만 네. 특히 저도 음식 먹을 때 말이죠. 이거 아, 진국이 아니라 똥국 아닌가요? 예. 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한 아마 3분의 1 조각이.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이 남기면? 그래서 먹어요? 네. 아,
아니 나만 그래 안 아까워요? 아니 뭐 스테이크 정도는 아깝긴 하죠. 예, 아깝잖아. 예. 예. 스테이크는 저도 먹을 수 있어요. 예. 이거 뭐 먹어요 그러면? 예? 커피를 3분의 1이 아깝다? 이거 난 아깝던데. 믹스커피 200개 들어있는데 한 개당 100원 꼴이고 여기 4,500원 너무 비싸다. 예? 이건 진국이 아니라 징그러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커피는 좀 그렇다. 커피 테이크아웃 포장. 뭐 처음에 이제 한두 잔 먹다가 이제 하면 이제 해달라 할 때는 있지만. 네네. 어쨌든 예, 저희 방송 끝나고 이제 이면지를 주섬주섬 싸가는 박문성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환경 이슈로 아주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예 한정판 운동화 뭐 이런 거 산 적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무력 같은 거 제일 많이 부리는 게 뭡니까? 무력? 예. 아, 전 돈 아까워서 잘 몰라 그런 거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뭘 비싼 거 잘 안 삽니다. 옷 같은 거에도 투자 안 하시고? 옷 안 합니다. 오호. 옷도 그냥 브랜드들이 주는 것입니다. 아, 거기서 협찬. 협찬해 주는 거. 네. 협찬이라기보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냥. 예. 축구 유명 인사니까 좀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예. 뭐 있지? 협찬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아, 제가 유럽을 가면. 네. 갔을 때 현지에서 그 공식 팬샵을 가잖아요. 네네. 경기장 투어 저 스타디움인 거기 가면 돈을 좀 씁니다. 아 그거는 좀 못 참겠더라. 그 스타디움의 그 팬샵에서 어디든지 맨시티, 토트넘, 뭐 바이에른 뭐 예. 토트넘, 리버풀 어딜 가면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있는데도 가면 이건 사. 근데 와서 입는 건 아닌데 왠지 그 갔을 때 몇 개 사오는 게 저에 대한 약간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뭐 보상? 아 그건 사실 뭐 누구나 그렇죠. 어,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굿즈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해외 배송 시켜야 되고 그쵸.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그게 달라. 그 눈이 돌아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뭐 해외 배송이나 다 살 수 있는 루트들이 있는데 갔을 때 사는 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좀 삽니다. 제가. 더군다나 축덕들이 유럽 현지에 가가지고 그 기프트샵 들어가면은 아, 못 나옵니다. 진짜. 예. 그 이번에 특히 이제 파리하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강인, 손흥민의 관련 굿즈로 그냥 한 3분의 1 이상, 한 2분의 1? 반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는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아, 현지인들도 이강인, 손흥민 굿즈를 엄청나게 사시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만들던데. 너무 예뻐요. 예. 네. 저 진짜 우리나라 스타들이 현지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이게 정말 차오릅니다. 아, 예. 그거 이제 저기 면세 가면 저 술은 좀 사네요. 아, 술 욕심. 삼시세끼 술 마셨다는 게 이게 뻥이 아, 아니에요. 술은 좀 사는군요. 예. 예, 이분이랑 제가 뭐 비행기 타고 출장 많이 갔는데 그렇게 승무원한테 술 가져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술 좀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술 맞습니다. 맞고 또 이렇게 자다가 위스키 가져오세요. 예, 신여사님도 꿀에는 안 아낀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예. 자, 아무튼 여자분이 만약에 이런 짠순이 스타일이면 매력 어떻게 보십니까? 짠돌이 스타일로서.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끼시면. 아, 오히려? 해픈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끼리끼리 만나면 끼리끼리. 나쁘지 않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12님. 짱녀랑 요새 매일 연락을 해서 친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땡톡 대화창을 봤는데 절 친구 추가 안 해뒀더라고요. 그럼 제 번호도 저장 안 해줬다는 뜻 아닌가요?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아 이게 친구 추가 안 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근데 땡톡 대화창에 친구 추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남의 대화창을 볼 수가 있나요? 아, 뭐 친구 추가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남의 대화창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거기 이제 친구 추가 하냐 안 하냐가 이제 떠 있는 그거를 그걸 또 봤구나. 야, 일단 남의 거를 곁눈질로 본 거네. 그게 일단 제일 넌 그냥 챗봇이었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요새 그런 거 하는구나. 옆에서 이렇게 못 보게 하는 필름 같은 거를 씌우는 거군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훑어봐가지고. 짱녀의 폰을 본 게 소름이네요. 그죠? 예. 일단 번호도 없고 친구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짱녀라고 부르고 있었다. 너무 싫죠. 그죠? 예. 매일 연락했대.
오, 진짜 공포스럽다. 야, 매일, 매일 연락했대. 매일 연락했는데 이게 그 번호도 없고 추가도 안 됐다는 건 진짜 싫다는 거잖아요.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라고 물어본 게 더 공포스럽다. 소름 돋는다. 예. 이 이럴 필요가 충분합니다. 예. 차단을 안 한 게 신기하네요. 그죠? 뭐가 필요가 있었겠지. 예. 사회적 필요가. 답장 사람이 보낸 거 맞나요? 라고 하시면. 아, 요즘 뭐 그런 거 있나? 차단 말고 자동 답장 기능. 아, 챗봇처럼? 예. 그런 거 있으면 괜찮겠다. 적당히 그냥 받아주는. 아, 느낌으로. 무난한.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상대가 깨닫게 되는. 아, 이거 차단은 되게 기분 나쁜데 그거보단 덜 기분 나쁘게 이제 반 차단 느낌. 그나 그게 더 기분 나쁜 AI. 것 같은데? 내 말투 약간 그냥 AI한테 입력해놔가지고 왜냐면 그 우리 전화 올 때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있지, 것처럼 있지, 있지. 그런 거 해놓는 거죠. 그냥 자동답 몇 개 해놓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당신은요? 네? 아니, 그냥 근데 그냥. 생각해봐. 그래서 6개월을 내가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걸 6개월 뒤에 깨달았어. 6개월은 아니고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다가 알게 되는 따뜻한 배려. 예.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액자식님. 체육 시간에 발야구를 했는데요. 여학생 한 명이 제가 창공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코피가 나서 보건실까지 부축해줬는데요.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그래도 수업 빼먹으니까 좋다고 계속 보건실에 있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단둘이 있는 게 좋았던 걸까요? 공에 얼굴을 맞아서 코피가 났는데 단둘이 있는 게 좋았다? 그래요. 합의금 받으려고 그런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못 도망가게? 예, 예. 현행범 아니에요, 현행범. 여기서 단둘이 있는 게 좋았던 걸까요?로 빠져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예, 무섭죠. 수업을 짠 게 너무나 이제 행복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액자식님이 이제 돌아가서, 만약에 수업에 가면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걔 어떻게 괜찮니? 그랬는데 아, 얘 지금 괜찮아서 그냥 치료해서 코피 멎었어요. 그럼 걔 왜 안 오니? 이러면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가서 뒷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 혼절했는지 뭐 어떻게 해서 누워서 치료받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추정하게 돼서 돼야 수업이 건데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위해서 묶어놨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합의금도 받아야 되고. 예. 자. 얼마나인데 공을 세게 쳤길래 코피가 났대. 채팅창에 아니면 여자애가 뇌진탕이라고. 아, 혼미한 거야? 예. 단기 기억 상실. 예. 더 누구니? 뇌를 크게 다쳐서 그런 말 한 거면 진짜 위험한 거다. 예. 예. 그쵸. 그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자, 뭐 발야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구공으로 하니까 그 정도로 다치진 않았겠죠. 네. 예, 심신미약 아닐 거로 봅니다. 자, 거미의 기억상실 듣고 돌아옵니다. 펀치드렁크. 아이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10,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버블감님, 제 전화를 진짜 빨리 받는 동기가 있습니다. 연결음이 항상 5번도 안 가요. 왜 이렇게 빨리 받는 걸까요? 톡도 금방 확인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중요한 게 빠른 연락이잖아요. 이거 은근히 호감 티내고 있는 건가요? 빨리 받는다. 내 전화를 빨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씹고 거의 뭐 다음 날 답장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내 거를 빨리 받거나 톡도 금방 확인한다. 다른 사람 안 받는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이제 느낌으로 특이하게 보는 특별하게 대하는 거죠. 빨리 받는다. 빨리 끊고 싶어서. 예. 평소에 너무 쪼았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손에서 못 대는 사람들이 좀 빨리 받긴 하잖아요. 뭐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 그냥 오면 예. 확인하고. 그냥 남친이 있어서 남친이랑 하루 종일 톡하기 때문에 뭐가 뜨니까 누른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누르고 나 제가 꺼져. 이렇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의미부여를 자꾸 하는 사연을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참. 연결음 다섯 번 만에 받는 걸 어떠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보통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다섯 번이 그러니까. 빠르다고 느낀다는 건 평상시에 뭘까요? 한 스무 번 정도 올린 다음에 받나 보죠. 그동안은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텐 듣지라고 하신 분 있고. 다섯 번이면 진짜 조금 긴 거 아닌가? 따르르르. 다섯 번. 연말 되니까 좀 그렇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어쨌든 톡을 금방 확인한다. 금방이라는 말도 지금 2분의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3시간 만에 확인하더라고요.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머 깜짝 막 이런. 예. 3시간 만에. 일이 없어졌어? 예. 다섯 번이면 정상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 씁쓸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섯 번이면은 누가 왔을 때 아이 받을까? 하나 둘 셋. 다섯 번이면 이거잖아. 이 정도잖아. 다섯 번 진동으로 어. 보면 아 얘네. 아, 에이씨, 맞자기 또 말라. 여보세요? 이거 이 정도잖아!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받는 걸까요? 왜 빨리 받아? 이게 뭐. 이게 빨리 받는 거예요? 이게 왜 빨리 받아? 이게 왜 빨라? 이게 어디 빨라?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톡도 금방 확인하더라고요. 이거 대체 몇 시간 만에 받은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속을 뻔했네. 이 정도면 음성사선 넘어가기 직전 아니에요? 음성사선 넘어가기 직전이야. 이것도 안 받아 뭐라고 하겠지. 이거 다 예. 하고 받은 거예요, 지금. 아, 현장 검증 이래서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다음은요. 9082님 짱녀가 친구랑 오마카세 먹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나중에 나도 데려가 하고 귀여운 앙탈을 부렸는데요. 그 댓글에 하트를 눌러줬어요. 이거 알겠다는 뜻이죠? 오마카세 예약해서 같이 가자고 하면 될까요? 데이트는 아니고 친구로서 가는 거니까 이럴 땐 더치페이 해도 될까요? 아하, 나중에 나도 데려가 라고 귀여운 앙탈을 부렸다. 짱녀요 에게. 근데 하트를 눌러줬다. 그래서 내가 예약을 해서 같이 가자고 한다. 근데 친구로서 가는 거니까 더치페이를 이게 대체 일단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같이 가자고 해도 될까요죠? 아직 같이 가자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하트를 눌렀다. 하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침표입니다. 이런 거. 하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읽었어. 위에 애들 다 눌렀는데 너만 안 누르면 너무 이상해서 눌렀어. 같이 눌렀어도 있고 닥쳐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넌 왜 달았니? 라는 의미도 있고 다음부터 달지 마라는 의미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하트는. 글 쓰기 싫다 이런 예, 거.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지금 이상해요. 이거 알겠다는 뜻이죠? 그럼 오마카세 예약해서 같이 가자고 하고 그럼 여기서 끝이면 이제 정상적인 건데 그 다음에 데이트는 아니고 친구로서 가는 거니까 더치페이 해도 될까요? 이건 뭐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스스로 막 갑자기 여기서 이득을 챙겨요. 예, 여기서 갑자기 뭐 해봤어요 이제 알지.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지금 그러니까 앙탈을 부렸는데 데이트를 안 해본 거고 앙탈도 안 부려본 거고 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짱이 될 거야,님. 예. 자취를 하다 보니 대학 동기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요. 아,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한 여사친이 저희 집에만 오면 돌돌이를 들고 다니면서 바닥 청소를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도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이 정도면 집에 빈대 있는 거 아닌가요? 돌돌이를 들고 온다. 일단 이렇게 저도 대학교 때 자취와 하숙을 전전했었는데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자취를 하게 되면 야외 학생회실이 됩니다. 그 공간은 이미 공공재예요. 예. 이분은 그냥 공공재를 청소한 거예요. 네. 같이 써야 되니까. 네네. 네. 보통 이제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있죠. 바닥에 본인이 앉을 자리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네. 예.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곤충 같은 건 생기지 않게 하세요. 식물도 그렇고. 예. 건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뭐 이런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채팅창에 넌 웬만하면 왁싱하자. 자, 다음은요. 대홍밥님. 회사 여직원분이 자꾸 제 이름을 틀리세요. 몇 번 정정해드렸는데도 아직도 잘못 부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신 것 같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제 관심을 끌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름이 대홍밥님이에요? 아, 아니겠죠. 아니죠. 설마. 예. 이런 대홍밥 이름이면 틀렸을 리가 없죠. 예. 이름을 자꾸 틀린다. 정정을 했는데 일부러 잘못 부르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신 것 같대. 몇 번 정정해줬는데 기억하기 싫은 거다. 이름에 관심조차 없는 거다. 채팅창에 네 관심 받아 뭐하냐? 머리에 이름조차 넣기 싫은 것이다. 뭘까요? 이름을 일부러 여러 번 틀린다. 근데 진짜 그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람 이름은 머리에 넣지 않는데. 포맷해버리죠. 네. 예. 진짜 기억 안 나요. 머릿속에, 아무리 자주 봐도. 예, 머리에 입국컷이 돼버리거든요. 진짜. 예. 그거 이상하더라고. 예. 그래요. 뭐 하여튼 이름은 뭐 그냥 명찰을 달고 다니시거나. 예. 그 방송 나오시는 그 일반인 분들은 여기 크게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동치미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 동치미.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시면 어떨까. 아니면 회사니까 직 한번 부르면 되잖아요. 대리님. 그것도 까먹을 걸. 진짜? 예. 너 카더 가든이구나라고 하시면. 카더 가든님이 그 한 200개 정도 되죠 이름이. 예. 메이트리, 갓더비트, 오마카세, 징기스칸. 예. 그래요. 그건 또 좋은 거죠.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군탁인데. 뮤직. 가등청정 너무 추억의 이름 아니야?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듣고 오셨습니다. 자, 12월 13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 그리고 문자 챔피언에게는 응원의 선물로 치킨 6팩 교환권을 드립니다. 자, 황문성현 고생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갓더비트의 스텝백 끝곡입니다. 야, 안 꿈꾸세요. 진도 걱정 너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시간이 흘렀구나. 아, 오늘 5시간을 했어? 네. 씨. 나도 6시부터 지금 계속했네. 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우씨! 던질까요? 뭐 어떻게 지금 될까요? 안 망해져서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공진당 이렇게 들었어요. 토끼똥으로. 하나, 둘, 셋! 한 장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웃어. 표정이 너무 리언님 표정을 보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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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 돼.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입니다. 일단 자 여러분 스트레칭 좀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